여기는 황폐왕국부터 156입니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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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갑시다. 뒤로. 음악이 안 나와요, 갑자기. 너무 심심해요. 뒤로 쭉쭉쭉 가자고요. 하, 또 이상한 분이 자기 써달라 그래서 그분 쓰러 갑니다. 참 정말 쓰기 싫은데. 네, 뒤로 가야겠네요. 우리 베니님 어딨나? 왜 이렇게 방송 욕심을 내나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만나면 꼭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혼쭐을 내야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네. 유! 오, 저 어깨 친구. 오랜만이네, 어깨 친구. 와, 저 짧은 발로 발차기. 여전하구나. 야, 니 발차기 때문에 고생 좀 했다, 예전에. 저 친구 발차기 때문에 고생 좀 했죠, 우리. 안전 제일. 와, 진짜 추억이다. 와, 지금 봐도 체력이 대단하네. 그땐 진짜 저 친구가 제일 싫었어요. 와, 내가 이렇게 강해졌는데, 제가 때리는 거를 버텨요. 네, 우리 비둘기 형님은 진짜 강하네요. 주나요? 골드 안 줘. 뭐야? 왠지 사기당한 느낌. 또 어딥니까? 이벤트 여기다. 108이네요. 천공의 탑. 야, 진짜 오랜만이다, 천공의 탑. 여러분, 그 마인크래프트 라이너의 꿈이라는 그거에 천공의 탑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정말 고생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너의 꿈이라는 탈출 맵을 만들어주신 분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고통받게 해주신 분입니다. 정말 이분 덕분에 제가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곤드님입니다. 곤드님부터 보내서 죽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 천공의 탑. 어, 울어. 저 여자애 막 울어요. 불쌍해. 네, 뭐 아무튼 뭐 덴도 받았고 또 뒤로 갑니다. 골드죠. 어, 여기도 이벤트. 네, 여기는 고대 박물관. 이번에는 고대 박물관에 어울리는 라이너님 정말 정말 좋아요님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짠짠. 가자! 끝났습니다. 네, 뭐가 이상이 있는지 갑자기 배경음악이 안 나옵니다. 오, 가챠프. 예정에 없던 템파밍이 되어가고 있는. 또 이벤트 더 없나요? 끝인가요? 이벤트 끝난 건가요? 아, 여기 있다. 36. 네, 이번 꼬냑이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베니님의 사진과 이름을 이용하시는데, 베니님이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골드 안 줘요. 골든, 오! 156, 192, 228, 모두 클리어. 50만 골드. 36, 72, 108, 모두 클리어. 50만 골드. 이렇게 해서, 100만 골드! 짜자잔! 오, 132만 8천 골드. 레인포스! 밤하늘 샌드백! 레인포스! 어둠의 날개 핸드백! 그리고 레인포스! 레인포스! 큐피트의 마술봉! 오, 달의 여신 마술봉! 좋아요!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 맛의 라인 레인저스입니다. 와, 좋네요. 달의 여신을 위해서 삼성을 4개를 줍니다. 와, 역시 업그레이드하기 힘들다. 장난 아니네. 자, 요건 업그레이드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좀 제가 노가다를 많이 해야 되죠. 네, 그런데 또줄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친구 레인포스 한 거는 제가 많이 줄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레인포스 할 만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요거 레인포스 한번 갈까요? 혼란의 마달 레인포스? 용기의 메달! 회피율, 물리 공격력, 마법 공격력. 별로다. 근데 뭐 갖고 있죠, 뭐. 자, 어둠의 날개 핸드백부터 스킬 발동률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바로 그냥 남은 돈다 쏟아부어요. 여러분, 원래 돈은 벌자마자 다 써버려야 됩니다. 네, 돈은 벌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 써버려야 돼요. 이게 제 신조입니다. 저는 월급을 받으면 다 써버려요. 저는 월급 받으면 그 자리에서 다 써. 쓰려고 보면 없어. 월급 받으면 뭐 세금이랑 이런 걸로 다 빠져나가. 카드로 막다 빠져나가. 그래서 없어. 파산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카드가 있기 때문에. 오, QPT 열쇠 저거 좋아 보여요. 해골 목걸이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다 그냥 줘. 오, 스킬 발동률 벌써 8%. 돈이 없어서 더 업그레이드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장비는 많은데. 아, 진짜 골드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 아, 정말 대단하네요. 아무튼 어둠 날개 핸드백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까지만, 예, 소개를 좀 드리고, 돈이 더 없어서요. 만천? 아, 만삼천으로 해도 돈이 좀 모자란데. 이러면 스킬 발동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네, 진짜 이건 지적하시는 것만큼이나 좀 이상하네요. 별의 여신인데 달의 여신 무기를 사용하는. 패기가 넘치는 우리 코니 정말 대단합니다. 자, 셀 팔어. 일단 다 팔아봐. 다 팔면 돈 얼마나 주니? 니들이 나에게 돈을 얼마나 줄 거니? 다 팔아봐 일단. 전부 됐어. 여기까지 29,000 코인. 정말 안 주는데요? 육성 팔아야지 이제 슬슬. 육성 뭐 부장님 아웃. 그다음 누구 보내줄까? 누구? 자, 누가 제일 쓸모없는지 내게 말해봐. 너희들 중에 누가 쓸모가 없을까? 과연 나는 누구를 AK 너다. 자, 그리고 정키 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한 2개. 오, 16만 코인. 좋아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업글 좀할수 있겠어요? 자, 이 정도면은 이거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날개 핸드백. 욧. 오오. 나머진 다 레인포스 하려고 제가 준비해 놓은 것들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레인포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쟤네들. 아, 근데 반지는 좀 남길게요. 반지는 레인포스 하면 좋대요. 다른 건 몰라도 골드크로스 반지 저거는 좀 남기겠습니다. 저거는 되게 좋다고 하네요. 반지는 나중에 육성 만들면 정말 좋다고 해요. 그래서 골드크로스 반지만큼은 남기겠습니다. 아, 축복의 메달 너무 많아요. 오, 17%. 마방이 좀 늘어나고요. 골드크로스는 좀 남기자. 별시계 이거 좋은가? 안 좋아. 아, 근데 이동 속도까지는 제가 좀 봐줄게요. 정말 돈이 많이 모자라네요. 꽃목 해골목. 충매. 자,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골드 소모가 너무 심각합니다. 네, 21%까지 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스킬 발동률이 나름 이제 53% 정도 돼서요. 한번더 업그레이드하면 더 좋겠지만 이 정도는 됩니다. 현재 뭐 나쁘진 않습니다. 마법 공연력 5000 정도, 스킬 회피율이 또 있어서 스킬 회피율이 굉장히 좀 나중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상대방의 스킬을 3번 중에 한 번은 피할 수 있게 됐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곳이 어디죠? 저 위로 가야 되죠? 위로. 아, 근데 이거 뭐 시간이 너무 오래됐다, 그죠? 빨리빨리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라인레인저스가 원래 할게 많습니다. 뭐지? 그것도 많고, 노가다 할게 너무 많아서, 스테이지도 너무 많고요. 비밀 무기창고, 빅 컨트롤 타워. 이제 여기 왔어. 옐로우 행성. 그리고, 여기가, 올빼미 유적지. 아, 좋아요. 여기 진행하고 있었네요. 345. 자, 얼른 깨서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그냥 아무하고나 갈게요. 네. 우리, 누구랑 갈까? 걔도 잘안 써본 사람들. 아, 뼈빡돌이님 한번 가볼게요. 셀리님, 다음엔 셀리님 가고. 네. 차근차근 진행을 해볼게요. 아, 못 버텨요, 애들이. 새로운 메인 탱커가 필요하겠는데? 아니네요. 아직까지 할 만한데요? 네, 어차피 주문 쓸 거라면 이 정도면 됩니다. 공격력은 늘었으니까.
확실히 스킬 발동률이 좀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어요. 네,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확실히 좀 스킬을 잘 쓰는군이라는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퍼핑스타는 스킬 발동률이 중요합니다. 좋아요. 대박이죠? 클라나. 네, 아, 오늘 스페셜 스테이지를 못 보여드렸지만 올빼미 유적지 돌파하는 거는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누구랑 간다 그랬더라. 제가 기억력이 네. 아 맞아, 셀리님하고 간다 그랬죠. 오 신캐 제시카죠. 적들이 맨날 똑같은 애들만 나와서 좀 별로예요. 전 좀 다양한 애들을 원하는데 맨날 똑같은 애들만 나와요. 아 이걸 보니까 저 돌 쏘네. 저 돌판 애가 돌판처럼 생긴 애가 돌을 쏘네. 역시 돌에 맞으면 아파요. 애들이 좀 아프긴 한데 그래도 퍼핑스타 쌓이면은 뭐 답이 없는 건 똑같죠.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한 판 깨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벌써 이 동영상이 40분을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그만 싸우고 싶어요. 어차피 내가 이긴 거잖아. 이래서 아레나가 좋다니까. 그렇습니다. 자, 빠른 정리. 그리고 다음으로 347. 자, 빠르게 가기 위해서 이번에 S님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우면 오히려 퍼핑스타한테 유리한 것 같아요. 초반 화력이란 측면에서. 슈퍼가드를 좀 빨리 써야 됐는데.
같아. 그쵸? 주문을 이렇게 썼는데 못 녹인다는 거는 제가 퍼핑스타랑 셀리한테 투자한 게 있는데요, 이거 다 못 녹이고 못 잡으면은 라인 레인저스 접어야죠. 이거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제가 그동안 투자한 돈이 있거든요. 라인 레인저스에서 제가 가차를 얼마나 많이 굴렸는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못 깨면 진짜 라레 접는 거를 진지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와, 안 죽어요. 자, 빠르게 잘 왔습니다. 자, 마지막 스테이지 최종병기 우리 보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올빼미 적지 최종병기 보리님과 합니다. 간다! 와, 역시 유닛부터가 일단은 레이부터 딱 깔아주는 이 센스 굉장합니다. 에이티필드! 아, 일단은 혹시 레이가 죽으면 안되니까 굉장히 소중한 레이이기 때문에 딜링의 중심에서 레이를 외친 괴물이 되어주겠습니다. 좋아요, 됐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 이번에 헬파이어 써줘요. 보스전 아닙니까? 자, 이제부터 레이 믿고 갑시다. 이거거든요. 와, 레이가 진짜 좋긴 좋네요. 아, 레이 만들고 싶다. 라인 레인저스 최강은 레인인 것 같아요. 제작진들이 에반게리온 팬인 게 틀림없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거 제작한 분들은 레이의 팬일 거예요. 그러지 않고선 이렇게 안 만들거든요. 야, 확실히 다르다. 와, 진짜 레이 엄청나네요. 네, 버려진 외계인을 받았고요. 클레라를 받았고요. 드디어 깼습니다. 자, 이제 마리나 베이. 오! 저 아사신이잖아. 아사신이야. 제 아사신 아니에요? 셀리가 몇 명이야 이거. 그렇게 어둠의 기운은 옐로우 스톤에 복인되었어. 그리고 그 옐로우 스톤은 옐로우 행성에 맡겨졌지. 옐로우 행성은 전쟁이라고는 생각도 안해본 생각도 못해본 평화의 상징이거든. 절대 무서워서 전쟁을 안하는 거 아니고. 이 무슨 소리야. 옐로우 그러니까 어둠의 구인이 기운이 옐로우 스톤에 봉인됐고 옐로우 스톤을 옐로우 행성에 맡겼어요. 그 옐로우 행성에는 노란 병아리 셀리가 살아요. 자, 아사신. 나 여기 못 깰 것 같아. 아사신 보니까 갑자기 아사신이 지옥에서 돌아온 것 같아요. 라이너, 네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무서운데요? 자, 벌써 죽거든요. 우리 퍼핑스타가 아사신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소중한 우리의 퍼핑스타가
그냥 죽어요. 이게 뭐예요? 네가 뭔데? 우리 퍼핑스타를 죽이는 거야. 슈퍼가드다. 깜짝 놀랐겠죠? 이제 딜로 녹여주겠습니다. 겁니다. 타이밍 약간 빨랐네. 하하. 아싸신, 네 부하들은 이렇게 형편없어. 형편없는 부하를 두었구나 아싸신. 그래서 넌 버림받은 거야. 지옥에서 자신들의 지지자를 모았던 모양입니다. 아싸신 아직까지 나타나다니. 집착을 버리지 못했군요. 오, 아싸신 미안해. 아싸신 잘못했어. 왜이래. 너는 너무 약해졌었어. 쓸모가 없었다고. 아싸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아싸신! 정신 차려! 현실을 인식해! 넌 버림받은 거야! 너의 이런 점이 싫었어! 아싸신! 저 불가사리 뭐야, 저거! 아니, 불가사리가 헬스했어요! 아, 말도 안 돼. 불가사리한테 헬스 시켰어. 아, 쟤네는 자기 지느러미를 뽑아서 던지고 있어요. 저 이상한 녹색 물고기들이요. 아, 불가사리 헬스했어. 아. 자, 마리나베이 어렵네요. 마리나베이 다음은 눈꽃 기차요. 네, 좀 어렵네요. 네, 조금 더 강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간에 영상을 반으로 쪼개야 될 것 같네요. 네, 여러분 다음 편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